여기서 요만큼만 관리 지역이라고, 이큰 땅에, 한뼘 땅에 요만큼만 관리 지역이에요. 한 마디만. 근데 이거를 보고 와서 땅이 한 2,000평 개발이 돼 있으니까 그걸 8,000평으로 인지하고 오는 거죠. 아주 큰일 납니다. 자, 이건 신권인데요. 양주 은현면에 나온 물건인데요. 땅이 8,400평입니다. 금액은 57억이에요. 항상 뭘 쓰는 습관을 길러라? 단가를 한번 써볼게요. 얼마죠? 한 70만원 되는 거죠? 자, 70만원짜리가 나왔는데, 또 이것도 뽑아온 이유가 있겠죠? 특히 신권에서 뽑아오신 분들은 아까 의정부 것처럼 이 동네를 잘 아는 거지. 여기 한150 이렇게 간다는 거야. 여러 신권에서 보길 잘했대. 부원장님 말씀 듣길 잘했대. 신권에서 보니까 시세의 반값이 나오더래. 입찰을 해도 경쟁이 없을 거래. 그리고 갖고 왔어요. 여러분 슬슬 눈치는 채셨죠? 제가 지금 좋은 얘기 하려고 이거 뽑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잔머리로 한번 또 내려볼까요? 저렇게 내려봤어요. 내려봤더니 이 파란 게 공시지가예요. 여기다가 3.3을 곱하면 평당 공시지가가 나오죠. 그럼 그냥 평당으로 안 하고, 자, 1번 물건 번호랑 목록 1, 2, 3, 4로 갈게요. 목록 1번은 24만 원이래요. 자,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합니다. 목록 2번은 6만 7천 원이래요. 이게 싸일까요? 보니까? 야, 우리 초보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지목이 도로구나. 막 이렇게 토목공사 다 해놨죠? 그분 얘기는 토목공사 해놓은까지 해놓은 땅이 평당 70만원대에 나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긴데 좀 이따 가볼게요 또. 자, 그리고 이건 초보적 입장에서 이건 도로니까 아 이거보다 많이 싸게 나왔겠구나. 그렇죠? 한 3분의 1 값, 4분의 1. 근데 이거는 더 싸네요? 하여튼 지 멋대로야. 제일 싼 거는 18,000원부터 제일 비싼 건 24만원까지. 이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여기 간단히 보시면 얘는 계획관리지라고 써놓고요. 얘는 농림지역이라고 써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공급의 가장 기본은 건물을 지을 수 있냐 없냐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8,000평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100평밖에 안 된다면 완전 쓰레기고요. 8,400평 중 8,000평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라면 400평 정도는 빼니까 그렇게 큰 하자는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를 지도를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이 땅의 한 3분의 1이 관리지역이고요. 3분의 2가 농림이에요. 지금 아까 토목공사 해갖고 멋있게 해놓은 지역이 관리지역이에요. 그리고 농림지역은 순수 임야 상태로 남아 있을 겁니다. 아마도. 자, 첫 번째는 그렇게 우리가 공법을 가장 기본은 알아야 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또 바로 나오죠. 현장에 갔더니 토목공사를 다 해놨대. 맨날 이런 표현을 쓰지. 싹 해놨는데 70만원대래. 싹 해놓은 거예요? 3분의 1 해놨죠? 여러분들이 걸어본다면 그런 실수는 안할 겁니다. 걸어본다는 얘기가 뭐예요? 길이 제라 그랬죠? 여기서 요만큼만 관리지역이라고, 이큰 땅에, 한뼘 땅에 요만큼만 관리지역이에요. 한 마디만. 근데 이거를 보고 와서 땅이 한 2,000평 개발이 돼 있으니까 그걸 8,000평으로 인지하고 오는 거죠. 아주 큰일 납니다.